호민이네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확 잘라졌어요. 점 가운데 정말 핸섬 가이가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아이돌 같아요. 전지훈 씨 오빠예요? 네. 소개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안녕하세요. 전지수이고요. 나이는 24입니다. 네. 약간 쑥스러워하시네요. 아 근데 진짜 잘 생겼네. 하나도 안 닮았죠? 예, 오빠가 솔직히 안 닮았어요. 네. 오빠가 예상외로 너무 괜찮다. 방송에 나온다니까 오늘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? 그냥 촬영 잘 하고 뭐 빵빵 터트리고 오라고. 아하. 빵빵 터트리고 오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지금 계속. 이제 빵빵 가겠죠? 아니 근데 네. 지금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. 얼굴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냥. 아 아니에요. 솔직히 저는... 약간 얼굴 믿죠 본인 얼굴? 아 전혀. 그러면 본인이 잘생긴 줄 알죠? 네. 야 걸려들었어. 야 하나 걸렸어 하나 걸렸어. 본인이 누구 닮았다고 생각해 솔직히? 용두동. 이승기. 이승기. 아, 본인이 얘기해보세요 본인이. 정용아. 정용아 뻔뻔하다. 아니 또 들어봐 또 들어봐. 이번에 다섯 사람만 돼 다섯 사람만. 정용아 씨 또. 김내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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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. 되게 어렸을 때 배용준 닮았다고. 배용준. 용사막.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. 건질 수 있는 최고 분까지 다 건질 수 있어요. 쭉 건드려주네요. 아 우리가 저 가족이 나오면 꼭 공통 질문 있어요. 그렇죠. 전지윤 양이 포미닛에서 몇 번째로 이쁘다고 생각합니까? 아 이거 진짜 하지 마요 진짜. 왜 이갈랑 불렀는데? 이거 하고 그냥 가도 돼요. 이갈랑 불렀는데. 이것만 하고 가도 돼. 동생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빠잖아요. 네. 그래서 동생을 일부러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. 솔직한 오빠 나왔어요. 그동안 오빠 중에 가장 솔직한 오빠. 정말 오랜만에 솔직한 오빠 나왔어요. 솔직한 오빠 나왔습니다. 다음 과정 만나보겠습니다.